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거는 엑소의 몬스타. 몬스타. 몬스터. 이거는 제가 몇번 들어봤어요. 그래요? 이거는 한참 좀 옛날에 나온 노래라서. 저는 엑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으르렁. 으르렁. 그게 메가 히트곡이라서 그래. 그리고 뭔가 그거랑 그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같은. 그리고 그 댄싱 인더 문라이트? 그 유재석이랑 같이 한거 있는데. 아, 유재석의 막내 그거 막내 해가지고 시절. 무도에서 했던 그 곡도 좀 기억나고.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많이 막 찾아 듣지는 않았던 때라,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그 노래 자체를 맨날 듣던 것만 듣는 그때 시절이어가지고 어쨌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봅시다. 같아요. 예. 이거는 솔직히 저는 엑소 이 노래는 되게 나온 지 얼마 됐냐? 엄청 좀 오래됐거든요? 오래됐는데, 오늘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, 이상하지가 않아요. 그 정도로 세련된 곡인가요? 엑소의 대부분 노래는 그래요. 아우. 안 들어본 노래? 네. 근데 엑소 가사는 나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. 후렴 부분 조금 들어본 것 같아. 타이틀곡이어서 타이틀곡. 아, 어떻습니까? 왜 지금 나와도 신곡이라고 할것 같다라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이거 언제 나왔는지 보자. 이거 언제 나왔어? 잠깐만. 저기 곡정부. 곡정부 아, 2016년 5년 전 5년 노래. 전에 나온 곡이네요. 5년 전 노래입니다. 오늘 나왔다고 해도 믿겠죠? 근데 잘 짜여졌어요, 노래를 진짜. 이게 되게 뭐 악기 같은 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피아노 깔리고 막 스무스하게 막 했던 음악 형식이 아니라 뭔가 전자음으로 막 구성이 되고 있고 앞에 이제 보컬 풀어 나가는 게 따단 따단 딴 따단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후렴에서 뜬뜬뜬뜬뜬 약간 약간 그 끝나주는 거. 그 뭔가 드라마틱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좀 귀에 꽂히는 노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SM이 어떤 노래가 잘 팔리는지 아는, 어떤 노래가 돈이 되는지 잘 아니, 아는,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항상 느낌. SM 노래 듣잖아요. 그냥 약간 5년 뒤, 3년 뒤에 약간 그 뭐야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끌어다가 쓰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래서 처음 들을 때 아, 뭐야 이렇게 했다가도 어느새 몇년 뒤에 보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약간 좀 트렌드가 좀 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, 비트 들어보면 돈 냄새가 난다. 그쵸. 돈 냄새 난 비트다 이거. 약간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? 시대를 좀 앞서가는 느낌의 곡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. 저는 그 엑소의 노래는 굉장히 그 세련됨이 저는 주된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퍼포먼스로도 또 굉장히 또 유명한 팀이기도 하니까요. 맞아요. 봅시다. 네, 계속 한번 이어서 보죠. 널 미워해서 이거 난 처음 듣네. 약간 그 느낌 같아. 내 안에 이중인격? 속에 있는 어떤 내 몬스터적인 뭔가. 이게 지금 막 후렴에서 깨어나는 느낌.
그러니까 앞에는 잔잔할 때는 사람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느낌? 오, 이것도 백현님인가요? 네, 맞아요. 아, 역시 보컬. 아, 오, 램라인. 아우. 크리핑이 뭔 뜻입니까? 기어가다? 아, 어때요? 어, 약간 앞뒤, 그러니까 저,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? 벌스랑 뒤에 그 후렴이 약간 반전이 있는 가사를 듣고 보니까 약간 앞부분은 약간 좀 잔잔한,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갑자기 내 안에 짐승을 깨워. 그래서 이제. 약간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게 또 조화가 되면 멋있을 또, 것 같아. 되게 약간 멋있어질 것 같아. 뭔가 후렴에서는 분노 조절이 안 돼. 아, 그쵸. 손, 그쵸. 후렴 분조장. 아. 분노 조절 장애. 부분적, 쉽게. 부분적 분노 조절 장애. 무대 한번 봅시다. 네네. 캡슐에서 나온다. 오. 약간 인조인간 그런 느낌인가? 언박싱 중이에요. 언박싱 중? 리뷰도 하나요? 와우. 골반 리듬 장난 아닌데요? 플럼프 돌리는 줄 알았어. 오! 발재간이 장난 아니지. 오, 짐승이 풀려납니다. 오, 발재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니까 펌프하면 겁나 잘 갔다.
노래 너무 잘 부른다. 백현님이 옛날에 그 수지님인가요? 누구랑 부르지 않았나? 노래? 아 뭔가 듀오곡 한번 네 듀엣곡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가물가물하네요. 나는 이렇게 래퍼가 두 명이라면 그러니까 주고받는 형식으로 된 구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맞아 맞아. 주고받기 하려면 명품 보컬이다 진짜. 오, 진짜. 야, 너무 잘 부른다. 완급 조절 보소. 엑소는 정말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. 아, 많아서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가 또 들어볼 날이 멋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슬슬 개봉하나요? 지금 개봉, 뚜껑 까놓은 게 너무 많고 먼저 그 먼저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먹지도 못하고 새로운 뚜껑만 계속 까고 있는 계속 그러다 엄마한테 등짝 맞습니다. 상하지 않게 빨리 다 처리해야 뭔가 빨리빨리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 부지런하면 되겠죠? 부지런해야 되겠죠? 그 엑소 다음에 더 좋은 노래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할게요.